네, 안녕하세요. 라데이입니다. 로아 초대석에서 보고 싶은 직업이 있거나 또는 유명하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다음 섭외 때 꼭 참고해서 섭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나고 나서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좆대꾸 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키드나 하드 일관문 퍼클했다고 우쭐된 라데에게 진정한 에키드나 퍼클이 무엇인지 참교육을 시킨 분이십니다. 게다가 이분의 직업은 가장 로아에서 만나기 힘든 직업군입니다. 로아의 기준 1580레벨 이상으로 이 직업과 각인을 채용한 유저는 단 9,953명. 이 중에서 오늘의 게스트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이디는 원기옥 던질 것 같은 강원계 원기옥 있는 정작 직업 각인은 새맥타통. 오늘 로아 초대석에 새맥의 희망 새맥타통 기공사 장인 코어드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코어드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단 서버에서 강원기의 원기옥이란 이름으로 새맥 기공사 육성하고 있고 CG직에서 코어드란 이름으로 작게 방송하고 있는 강원기의 원기옥 코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처음에 당연히 역천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왜 새맥을 하신지 한번 가볍게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메이플 옛날에 매난민 유입되던 시절에 그때쯤에 그쵸. 로아를 처음 시작했는데 친구가 매난민인데 로아로 넘어오면서 저를 꼬셔가지고 저는 메이플 하고 있진 않았고 같이 해보자고 이번에 친구를 놀리려고 그 친구는 이제 당해가지고 넘어온 거니까 그 게임에서 기공사 만드는 김에 이런 닉네임으로 정했는데 처음에 직각을 고르고 지은 닉네임은 아니고요. 기공사에 원기옥이 있으니까 강원기의 원기옥 놀리려고 지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새맥타통 장인으로 오시게 됐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역천과 새맥 이 두 직업관이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코어드님께서 간단하게 역천은 뭐 또 새맥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천기공 같은 경우에는 짧은 현자타임을 기반으로 상징적인 궁극기를 보유하고 지속딜링을 주로 넣는 지속딜러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새맥기공 같은 경우에는 현타 50초, 그 다음에 극딜 50초라는 로아에서도 좀 극단적인 형태의 폭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속기반 폭딜러입니다. 저는 특화 기반 지속딜러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원기옥을 던지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원기옥이 한번 쿨이 돌잖아요. 원기옥 사이클에만 폭딜을 잠깐 넣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지속딜을 넣는 거죠. 새맥을 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새맥을 택한 건 일단 그 당시에 지금이야 새맥이랑 역천 인구수가 50대 50으로 언저리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기공사를 고를 당시에는 역천 95대 새맥 5로 좀 기형적인 구조였어가지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아 솔직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 트리시언으로 넘어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맥 기공의 장비 세트 효과는 어떤 걸 채용하면 좋을까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육지배를 기반으로 하고 가끔 이제 육환각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따로 소개를 드리진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육지배를 사용합니다. 새맥기공의 엘릭서의 세트 효과는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까요?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달인이고요. 지적 시너지를 가장 잘 먹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달인 이외에 타협은 불가능한 무조건 달인입니다. 하이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CP를 고르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주는 대로 드셔도 괜찮아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새맥 기공의 특성비는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새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신속, 극신속에다 목걸이의 치명만 가지고 극신치 세팅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목걸이나 팔찌에서 조금 더 중요한 특성을 꼽자면은 신속을 높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치명보다는. 팔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달인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치적이 많이 부족하고 치적을 잘 먹다 보니까 정밀 순환이 최우선이고요. 그 외에는 주는 대로 망치, 뭐 열정, 우월 다 좋습니다. 다만 기습은 조금 힘들어요. 주력기 5개 중에 DPS 1, 2, 3등이 백어택인데 용장, 병력장, 난화격이 백어택이지만 딜 지분이 말 1, 2, 3등이지 더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기습 옵션을 좀 맛있게 먹는다고 하긴 힘들어가지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다음은 각인을 얘기를 나눌 건데 각인 같은 경우에는 97도를 사용하실 거면 아드랑 질증 도를 깎으시 돼 리버스가 어느 쪽이 뜨든 뜨는 쪽을 사용하시면 되고 굳이 더 고점을 뽑자면은 아드 7돌이 조금 더 고점이고요. 다만 질증 7을 뽑아서 써도 리버스 치고는 정말 미묘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뜨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드 질증 돌로 이렇게 해서 원한 예둔 돌대 3맥 3333 고정에 아드 질증 3
3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77도는 어떻게 또 가져가면 좋을까요? 97이 없을 경우에 좀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둔 각인이 97 네. 같은 경우에는 쓸 각인이 없으니까 저희가 끼고 있지만 97이 아니게 되면은 예둔 효율이 저희가 사실 치적 시너지가 없으면 12% 13%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97이 없으시면 원한 돌대 세맥 아드 질증 F4E를 쓰시는 게 가장 강합니다. 다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세팅이 하나 더 되긴 하거든요. F4를 쓰지 않고 세맥을 1로 내리고 예둔을 3을 쓰는 이런 세팅도 존재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적 시너지가 없으면은 3, 5개보다 약해요. 공팟에서 막 치적을 찾니 많이 뭐 팔찌를 깎니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F4E를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강한 세팅이에요. 만약에 이 세팅으로 가게 된다면 치적 시너지는 2명이 돼야 되나요? 1명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1명하고 백어택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팔찌까지 깎던가 2명을 받던가. 그냥 저는 F4E 낄래요. F4E이 제일 무난하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코어드님이 사용하고 있는 보석 멸화홍염의 밸런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멸화홍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맥의 주드리기 5개 열애신장, 병력장, 나경장, 기공장, 나나격 5개 멸화를 주고요. 홍염은 카운터에 있는 회성격추, 이동기인 순보를 빼고 6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멸 6홍이에요. 만약에 내가 멸화를 살 돈이 됐다 그럼 제일 먼저 뭘 먼저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나나격 같은 경우가 DPS상으로는 2등인데 경직 면역도 있고 한방딜이 가장 강한 스킬이다 보니까 실전딜 에서는 좀 제일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나격을 가장 먼저 구매하시고 그 뒤로는 나경장, 병력장 순서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쿨장결 때문에 홍염을 좀 비슷한 레벨로 맞추는 게 있는데 혹시 세맥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나격 홍염을 내공 방준 홍염보다 2레벨 높게 해주면 좋기는 한데 편하긴 한데 안 굴러가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필수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홍염을 맞춘다면은 멸화가 끝나고 홍염을 올린다면은 나나격부터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맥의 메커니즘부터 좀 얘기를 나누고 스킬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역천이랑 비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 각인 한번 빼볼게요. 지금 세팅에서 세맥의 만화창에 있는 이게 내공이에요. 기공사밖에 사용하지 않는 만화 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 소모를 하게 되면은 모든 스킬이 잠겨요. 이게 천까지 꽉 찰 때까지. 그래서 역천 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화를 주면은 보시면 운기 조식 시간이 감소합니다 옵션이 있어요. 여기 현타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화를 1800 이상을 주게 되면 현타가 11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천 같은 경우에는 현타 때는 그냥 아예 스킬을 안 쓰고 딜을 안 해버리고 현타를 빠르게 넘겨서 3단을 계속 키는 역천 직각 효과가 3단 개시 딜증이기 때문에 현타를 아예 포기하는 방식으로 딜을 하는 게 역천지체고요. 세맥기공 같은 경우에는 내공 수치가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내공이 30% 이하일 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타 시에도 이렇게 딜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현타시에도 딜을 이렇게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이게 세맥기공입니다. 여기까지가 직각 효과고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 3단이 있어요. 물론 역천 같은 경우에는 3단만 사용하지만 1단 효과가 쿨감 5%, 공속 5%, 피감 10%, 피증 10%, 2단의 효과가 쿨감 10%, 공속 10%, 주는 피해 25%, 3단의 효과가 쿨감 25%, 공속 15%, 주는 피해 60%. 단계에 맞는 아이덴티티를 다 시간을 소모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현자 타임에 진입해가지고 아무 효과도 받지 못하는 깡통 상태가 되는. 그래서 세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단 시간 동안 이렇게 폭딜을 넣고 아덴을 다 쓰고 나면은 헌타 시간 동안 약해지는 반복하는 타입의 직업입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는 건 그냥 Z키만 딸깍딸깍 누르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1단 같은 경우에는 버프 효과가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 주력으로 쓰는 건 2단과 3단이고 2단 중에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단을 언제 킬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서 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 현자 타임이라는 거 자체가 보시면 금강선공 사용 단계에 따라 10초, 25초, 50초거든요. 이 현자 타임에 약해지는 이 페널티는 기본적으로 3단이라는 매우 강력한 버프를 활용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단에서 이렇게 현자 타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2단도 활용을 하긴 하지만 2단은 어디까지나 3단을 쓰기 위해서 간을 보는 상태고 주력은 3단과 현타입니다. 2단계에서 Z를 안 누르면 바로 현타로 진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여기서 2단 시간 동안 네. 아덴 3단 스킬을 이제 킬 타이밍을 재지 못해가지고 3단을 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현타로 갑니다. 이 안에 켜야 되는 거죠 3단을. 그럼 사실상 그 딜 구조는 2, 3단계가 딜 구조고 1단계와 현타가 그럼 딜을 안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딜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타 시간이 50초인데 그동안 넣은 딜을 합치면 3단 시간하고 비슷해요. 3단에서 넣은 딜하고. 그래서 쉴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신속 기반 딜러기 때문에 쉬지 않고 딜은 해주셔야 됩니다. 현타 때도. 이게 지금 현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25초짜리 2단 현타예요. 아 저렇게 또 채워지고 나면 다시 또 단계가 켜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결론은 2, 3단계가 가장 그 세메카통이 퍼포먼스를 끝내주게 보여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덴을 기반으로 굴리는 점화소서, 포강블레 같은 아덴을 채워서 딜러하는 딜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스한테 스킬을 적중시켜서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채워서 키는 형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로아에서 거의 유일한 시간제 아덴이다 보니까 현타 중에도 저희는 이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덴이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의 기믹 시간, 피통을 보고 기믹에 들어갈 시간을 예측해서 3단의 딜을 한 뒤에 현타 시간을 아이덴티티 이 시간을 기믹에 녹여주면 3단을 무한으로 쓸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 3단 기믹 3단 기믹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좋은데요? 지배 관련해서는 일단 나중에 얘기를 나누고 세메카통의 8개의 스킬 그리고 각성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열의 신장 같은 경우에는 DPS로 치면 4등인 스킬이고 보는 1, 2, 1 조정입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단죄 룬을 끼고 있고 즉시 시전 옵션을 안 키게 되면은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적당히만 걸쳐도 손이 4개가 떨어지는 스킬인데 이렇게 정중앙에 맞추지 않아도 손 4개가 얼추 맞게 다 떨어져요. 삼격주 특포는 저는 3-1-1을 쓰고 있는데 취향 따라서 1특포에 탁월한 행동 특포를 또 강화 특포로 바꿔서 쓰셔도 되고 저는 탁월한 행동으로 거리를 늘려서 쓰고 있습니다. 룬은 출혈룬 사용하고 있어요. 쿨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시너지 스킬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느낌. 전진형이네요. 전진, 카운터, 주력 무력화, 파괴 2레벨, 시너지 붙어 있습니다. 뭐 다 달려있네요. 네, 출혈까지 달려있습니다. 다음에 병력장 포는 3-1-2인데 이 특포 같은 경우에 저는 넓은 타격을 쓰고 있는데 화염 공격 특포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를 끼면은 대충 병력장 딜이 10% 정도 증가한 효과가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 이유가 이 사거리를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넓은 공격 특포가 찍혀있지 않으면 실전에서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넓은 타격을 쓰고 있고 영웅 질풍 사용하고 있습니다. 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조금 가까이서 써야겠네요. 거리가 이 정도면 안 맞고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중거리 정도네요. 그리고 백헤드가 전부 달려있고 카운터예요. 이것도 카운터가 그럼 두 개네요. 상시로 채용하는 카운터가 두 개예요. DPS 3등입니다. 모션도 간결해가지고 제가 제일 주력으로 사용하는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순보. 기공사 하면은 원기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떠올리는 스킬 중에 하나인 순보인데 7레벨을 찍고 3-3 특포를 씁니다. 이거는 전설 속행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스킬이죠. 3번까지만 사용해요. 지금은 쿨타임 감소 달려있어서 그런데 3번이 한 세트입니다. 이게 아드레날린 끼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아드 스택 채우기도 좀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이걸로 조우에 보통 순순순 회 시너지까지 박으면 4스택이 기본으로 차고 아덴을 킬 때도 아덴이 전부 아드가 켜지기 때문에 아드 유치는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순보 한 번 한 번마다 속행이 전부 다 터지기 때문에 운 좋으면 3번이 터지겠죠. 전설 속행 바를 되게 잘 받는 스킬이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동기가 아니고 이 특포에 이제 공증 14.8% 공증을 3번 중첩해서 44.4%인 것 같네요. 네. 공증 이렇게 공증을 키고 스킬을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최대한 순보를 따다다닥 한 다음에 좀 스킬을 퍼붓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낙영장 포는 221이고요. 고정입니다. 다음에 룬은 전설 질풍 사용하고 있고 이런 스킬이에요. 사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완전 짧네요. 그리고 경직 면역이 없고 백어택이에요. 그리고 DPS가 1등입니다. 난화격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거를 목표로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기공장 131 특포 고정이고 전설 심판 사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세 갈래 장풍이 나가는 스킬인데 이 세 발에 전부 데미지가 뜨기 때문에 원거리 스킬 같지만 근거리에서 쓰셔야 세 발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리 스킬이고요. 마찬가지로 경직 면역이 없습니다. 다음 난화격 기공사의 주력기라고 보통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스킬인데 132 고정이고 룬은 전설 질풍 무조건 고정입니다. 요런 스킬이고 살짝 전진 판정이 있어요. 스펙 캔슬은 안 되죠. 그 쓰고 있다가 바로 책임되는데 바로는 안 돼요. 연타하고 있는 건데 좀 때리다가 나간단 말이죠. 나간 주먹은 끝까지 써야 되네요. 네. 낙영장도 마찬가지로 캔슬이 안 돼요. 지금 되는데 지금 누른 건 안 돼요. 강제로 시전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내공 방출 포는 231 고정이고 룬은 저는 영웅 질풍 사용하고 있어요. 내방 특포가 혹시 좀 갈리는 게 있나요? 이 특포를 이제 가끔씩 좀 스위칭을 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보통은 강인함을 쓰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화, 방역 정화고요. 홀리나이트처럼 홀리나이트의 신성한 보호처럼 방역 정화고 내공방출 강화. 내공방출에 보시면 24m 안에 파티원 6초 동안 받는 피 25% 감소가 기본으로 달려있어요. 시너지 없이도 기본으로 달려있는데
이트포를 5레벨 작을 하게 되면은 31% 추가 감소해서 6초 동안 받는 피해 56% 감소라는 살인적인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바드보다 가동률이 좋습니다. 바드의 수염보다. 하지만 이게 보시면 공증이 3트포에 55%가 붙어있는데 경직 면역이 없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강인함을 찍지 않으면 보스의 평타질에 55.6%가 사라지는 마술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강인함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트포도 한 번쯤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좀 정의를 하면 그렇죠. 될까요? 트라이 때 정도는 고려해볼만 하고 정화가 많이 중요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꿔볼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강인함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스킬 트리 8개를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세맥타 통해 각성기는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까요? 성기 같은 경우에는 현화선멸호 원기옥이라고 하죠. 원기옥과 극산마성광 이제 에너지파 에네르기파가 있는데 세맥은 지배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궁극기의 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션이 상대적으로 짧은 극산마성광 이각성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절대 차징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차징을 해야 됩니다. 아 차징기입니까? 길게 유지하면 역천기 공사가 이걸 쓰면 이렇게 쓰는데 세맥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배기 때문에 아 바로 체감되네요. 한참 걸리기 때문에 신속 기반 딜러인 세맥한테는 좀 치명적이죠.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스킬을 얘기 나눴습니다. 그 이제는 조우 사이클 그리고 극딜 사이클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일단 조우 때는 기본적으로 정비소에서 이렇게 각성 두 개를 채용합니다. 각성 9 이상이면 이제 두 개로 각성 3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소에서 궁을 씁니다. 그러면 궁극기 쿨타임이 각성 3레벨이라서 짧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다음 정비소에서 다시 원래 각인으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원래 각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비소에서 사전 작업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정비소에서 이제 던전 입장하기 전에 이제 아이덴티티를 1단을 무조건 키고 입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맥이 시간이 흐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딜러기 때문에 시간에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만으로 딜러스가 크게 나요. 그래서 이제 막 지배를 던전에 들어가서 보스 앞에서 킨다던가 제트 딸각이 으아 하는 이 모션을 보스 앞에서 한다던가 하는 게 되게 치명적이에요. 전부 던전 밖에서 각성기를 사용하고 아이덴티티 1단계를 켜놓은 뒤에 입장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스킬 사용 전에 먼저 해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갔으면 이제 보통은 조우의 3단을 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모두의 시너지와 바드의 3버블이 조우에 올라오기 때문에 조우에는 어지간한 3단을 켜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세맥, 직각의 내공, 30% ERC 딜증 그리고 아까 전에는 제가 소개를 못 드렸지만 병력장 1트포 내공 압축, 내공 30% 이하일 때 딜증, 낙영장 1트포 30% 딜증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스택을 쌓으면서 내공을 미리 제거를 해놔야 해요. 30 아래로. 그래서 순순회 내하면 기본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죠, 스킬에. 이게 내공 압축 트포가 발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스 앞에서 2단을 킨 뒤에 이제 3버블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3단을 킬 거예요. 순순회 아덴 내방 이렇게 사이클을 돌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슬로우 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DPS가 높은 스킬을 우선으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 난화격이 DPS가 2등인 스킬인데 다른 스킬은 다 간결하게 툭툭 치고 빠지는데 난화격은 이게 모션이 길잖아요. 보시면 3단 때 쿨타임 봐보세요. 4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쿨타임이 DPS 네. 1등 3등 기술이. 근데 난화격을 만약에 조우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얘네가 놀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악영장과 병력장을 사용을 해놓고 난화격을 쓰면 그동안 풀이 1초 이상 지나가니까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딱 벽을 먼저 써주고 안심을 터뜨리고 안 됐으면 난화격 다시 딱 벽을 쓰고 내방을 쓰고 안심도 안 됐고 딱 벽을 쓰고 체력창 위에 있는 내공 방출 버프를 계속 보면서 버프 시간을 확인하면서 딜을 해줘야 됩니다. 스킬 쓰는 순서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덴 시간 20초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면은 이 쿨타임이 6초잖아요. 난화격이 지금 6 곱하기 3은 18이니까 20초 안에 18초 3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확정이죠. 3번 악영장 병력장 4초 5번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최고점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3단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어떤 걸 먼저 쓸 건지 판단해서 스킬을 눌러줘야 합니다. 순서는 좀 말하기 어렵지만 횟수는 낙영장 5번, 병력장 5번, 기공장 6번, 열애신장 4번, 난화격 3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20초 안에. 그래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6은 23에 내방 3번, 26번, 시너지 1번, 27번, 내방 안에 27번의 스킬을 사용하는 게 이제 고점입니다. 굉장히 많이 우겨 넣어야 되네요. 방금 보여드린 대로 낙벽을 가장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에 제일 후순위에 난화격을 배치합니다. 대신에 이제 정면 스킬이 난화격밖에 없기 때문에 보스가 조금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싶으면은 유도리 있게 난화격을 먼저 사용해주는 식으로
회선이나 콤보를 썼던가. 요거 빼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합니다. 페이스 중간에 스킬을 써서 스페이스를 캔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스페이스가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스페이스 중간에 스킬은 이렇게 돼요. 킬 후 딜레이를 스페이스로 캔슬하고 페이스 후 딜레이를 스킬로 캔슬하는 게 되거든요. 캔슬 캔슬이 되거든요. 보스가 격돌처럼 완전히 멈춰있는 경우에 찐무나 한번 이제 아무 말 없이 한번 진심 완전 꾸역꾸역 사이클 한번 가능하십니까?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20초 동안은 숨도 안 쉬고 계속 몰아쳐야 되네요. 지배 세트에 쿨타임 감소가 있고 아이덴티티에도 쿨타임 감소가 25%나 붙어있다 보니까 필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 좀 적당하게 딜 하다가 서포터의 딜 버프나 아니면 기믹이 완전 오픈 찬스일 때 그때 바로 3단계에 가도 괜찮겠네요.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3단 연타, 3단 연타를 무한으로 반복하시면 괜찮아요. 지금 3단을 쓰면 보스가 기믹에 진입하긴 할 것 같은데 피가 좀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 그럴 때 2단으로 한 사이클을 돌리고 그 다음 내공방 줄풀이 돌아올 때 3단을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단 타이밍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맞출 때 사용하는 2단이고 그 외에는 3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뮤비분들한테 좀 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좀 더 있을까요? 얘기를 안 한 내용이 있었어요. 집에 얘기를 안 했는데 반죄 심판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터뜨리고 궁을 쓰면 공쿨 타임이 한 2분 3초 정도. 그래서 1분 내려왔죠? 2분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집의 유지 시간은 2분인데 궁극기 쿨타임 2분보다 길어지는 직업들이란 말이에요. 현타가 있단 말이죠. 그 직업들은 세맥 같은 경우에는 단죄 심판하고 아이덴티티 2단을 활용하면은 쿨타임 감소를 이중으로 받아서 지배가 무한 유지가 되거든요. 2단 단심을 키면 처음부터 1분대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1분 40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로아에서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요. 지배를 현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제가 보스가 곧 찐무가 될 것 같아요. 딜 타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단을 이제 키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지배 시간 20초가 안 돼. 3단 시간 20초잖아요. 지배 시간 20초가 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2단에서 궁을 키고 3단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때 지배 쿨타임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궁 쿨도 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직업처럼 현타에서 단심으로 이렇게 궁을 키게 되면은 지배 유지 시간하고 궁 쿨타임하고 시간이 같으니까 지배 시간 20초가 안 남아있을 때 궁 쿨 20초가 넘잖아요. 나는 2단에서 궁을 키고 3단을 키든가 지금 3단으로 딜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궁을 킬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네, 세맥의 지배 관리 첫 번째, 가장 베스트인 케이스입니다. 2단에서 반죄 심판으로 궁을 키는 경우 무조건 이 경우를 지향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궁하고 지배하고 쿨이 20초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단을 키기 전에 지배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단심이 안 터졌다던가 무조건 지금 켜서 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3단을 지금 무조건 켜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사용하는 게 단심이 안 터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2단에서 궁. 이렇게 하면 이제 궁 쿨이 2분이 넘기 때문에 다음 3단 때 좀 곤란할 수 있겠죠. 다음 케이스가 지배 유지 시간이 20초 언저리가 남아있을 때 그냥 3단을 킨 다음에 열심히 딜을 하다가 막바지에 궁. 3단 쿨타임을 받아서 궁. 처음부터 궁이 짧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타 50초가 노는 시간이 아니고 현타 시간을 전부 합하면 3단 딜하고 거의 비슷하게 육박하니까 신경 써서 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배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여기까지도 못했으면은 현타에서라 단심 터뜨려가지고 궁. 어쩔 수 없이.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단심 관리 방법이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배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궁쿨 타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단에서 단심이 궁이 베스트, 그게 안 되면 3단에서 끝자락이 궁, 그게 힘들 것 같으면 2단에서 궁을 미리 키기, 그것도 못했으면 현타에서 단심으로 궁을 키기, 네 가지 중에 잘 골라서 빌드를 짜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실전에서 좀 많이 해보셔야겠네요. 많이 둘러봐야 합니다. 이건 진짜.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나누고 저희는 이제 본 베스칼 넘어가서 또 실전 또 사이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디언이어도 지금 마을에서 저 각성을 껴놓습니다. 후대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V를 지금 연타를 해줘요. 궁이 좀 길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스위칭을 하고 세메카이랑 혹시 또 잘 맞는 서포터가 혹시 있나요? 역시 이제 바드죠. 바드 유저분들도 무조건 공감을 하시는 게 바드가 보통 폭딜러랑 잘 맞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뭐 대표적인 폭딜러 점화 같은 거라고 해도 사실 정작 15초 버블 시간 동안 딜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세맥은 그 15초를 전부 다 딜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맛있게 쓰는 딜러라고 할 수 있죠. 오. 이 바드분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맥한테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분들이. 저 지금 3명이 다 모았습니다. 지금 주시면 돼요. 듣긴 했는데 3맥이 아덴 시간 20초잖아요? 네네네네. 또 3맥 이렇게 매크로를 쓰는 3맥이다 하면은 버프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 어? 지금 매크로가 터졌으니까 지금 버프를 넣어야 돼 이게 아니고, 아 어차피 20초짜리 딜러니까 나는 5초 동안 버블 더 모아가지고 지금 2버블이지만 3버블로 5초 있다가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주셔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매크로를 쓰는 딜러가 별로 없어가지고 3맥은. 저 3버블 다 준비됐습니다. 10초 있다 돕니다. 조금 이따 드릴까요? 네. 에스칼이나 가르가디스 같은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저 돌았습니다. 네 드릴게 지금. 이미기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아덴을 굴리는 빌드를 아예 정하고 갈 수가 있어요. 시작 전부터. 예를 들면 베스칼 같은 경우에는 2사면 2사면 한 사이클씩 2단에서 한 사이클 3단 2단에서 한 사이클 3단 하면은 기믹 시간대 3단이 돌아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많이 해보면서 외우면 됩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현타입니다. 그냥 주시면 됩니다. 저 하나 고백해도 됩니까 혹시 코어더님? 네네. 박쥐 머리에 다리 좀 닿거든요? 아! 박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을 못했네. 이제 곧 기믹 갈 것 같거든요? 지금 3분 지나서? 네 가네요. 네 버블 바로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 바로 주시면 돼요. 아덴 켜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딜 좀 잘 뜨나요 혹시? 아쉽네요. 2억 7천. 네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같이 때려주시면 돼요.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간 지속딜러서 뭔가 한방딜 같은 영수증 보기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이게. 영수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바드가 3버블을 주고 맛있냐고 물어봐도 좀 대답이 힘듭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별로 반응 없길래. 그렇죠. 역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오케이. 3단 때만 이제 제가 사이클을 좀 보여드렸는데 약간의 보충 수업 조금만 하고 내공 방출 55.6% 자공증 지속시간 네. 6초란 말이죠. 그리고 네. 이제 시전 시간 있고 끝나고 6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6, 3, 18 18초가 유지인데 3단 때는 사실 상실이에요. 시전 시간 때문에 내공 방출 여기 잡아보죠. 이런 식으로 스킬을 꽂고 끝나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거의 상시거든요. 근데 3단이 아닐 경우 현타나 2단 뭐 그런 경우에는 상시가 아니에요. 현타에서 쓴다고 치면은 내공방출 시 쿨타임이 10초가 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방은 쿨인데 스킬이 돌아오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내방의 스킬을 먼저 최대한 많이 털어주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스킬들 바로 순보 44.4% 공증 살짝 아쉽지만 여기 털어주고 쿨누수가 생기니까 최대한 많은 스킬을 내공방출에 터는 것만 집중하면서 쿨이 맞지 않아서 먼저 돌아오는 스킬들은 순보에 맞춰가지고 털어주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현타랑 2단 때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아드레날린 스택을 이렇게 쌓으면서 3단을 키는 건데 2단에서 회성격추를 적중을 시키고 시너지 지속시간이 10초거든요. 10초 아까 보셨다시피 3단 시간 중에 너무 빡빡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스킬이 돌아오니까 시너지 10초를 키고 3단을 바로 키고 그럼 시너지가 돌아가 있죠.
지속시간 20초니까 아르헨티가 절반쯤일 때 시너지 한 번 묻히면 나머지 지속시간에도 상시가 되는 거죠. 한 번만 쓰시면.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세맥을 시작하게 된 우리 유입분들께 가온계 원격 호드님이 따뜻한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힙스터의 왕으로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성능이 구려서 힙스터인 게 아니고 좀 다루기 까다로워서 힙스터기 때문에 플레이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실 건 없고, 오히려 장점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내공 방출 피감 시너지, 파티원을 위한 이제 피해 감소를 넣어주고, 카운터가 두 개, 부파 고트, 무력 고트, 로아에서 유일하게 극신속 캐릭인데 폭딜러라는 컨셉까지 챙겨갈 수 있는 세맥. 이참에 시작해보시면 후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은 왜? 시작해보시면 좋지 않나. 잡기술까지 있는 딜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가 있습니다. 코어드림의 직업각인인 세맥으로 오늘 이행시 듣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세맥 하나 둘 셋 셋! 세상에서 가장 족쇄가 많지만 맥! 맥가이버 칼 같은 만능 팔방미인 직업입니다. 맥가이버 칼 같은 팔방미인 직업입니다! 오늘 로아 초대석에 세맥 타통장인 코어드림 자리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